언젠가 먼 후날에. 이적 씨가 활동한 패닉은 최성원이 발굴해낸 가장 큰 수확이었죠. 저에게는 신적인 존재셨거든요, 최성원 선배님.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곡자, 작사자. 예. 네. 그래서 그냥 찾아갔어요.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계시더라고요. 제가 그때 막 만들고 있는 데모 테이프를 그다음 그 스튜디오에 찾아갈 때 들고 가서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냐고 굉장히 발발발발 떨면서 드렸죠.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셨어요. 한 다섯 곡 정도 있었는데 막 웃으시더라고요. 왠지. 그러더니 너 이런 곡들 몇 개 더 쓸 수 있니?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길로 패닉의 제작과 프로듀서를 맡은 최성원. 자신이 활동할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앨범도 성공을 거뒀지만 그에게는 그리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. 근데 되게 그저 쑥스러워하더라고 본인이. 아무래도 그저 그 옛날에 그래도 이제 그 자기 알아주는 그 뮤지션이었는데 약간 매니저 역할도 해야 되고 막 또 피디들도 막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긴 했어요 그 양반이.